국민의힘 한동훈 부위원장이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로 달려가 자신을 사라지게 둘 거냐며 읍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세 간이 과세 대상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신설하겠다는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개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손한혜 기자입니다. 초접전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연일 수도권에 공을 들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선거운동 들어 처음으로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동훈이 일할 기회가 생긴다며 부동층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한 위원장은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될 거라며 세율이 낮아지는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감소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신설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 장기 분납 추진을 약속하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의 오랜 개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제 사심이 담겼지만 사직 야구장 다시 재건축할 겁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부산 롯데 야구를 보겠습니다. 폭력배들 전쟁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데 이재명, 조국 대표의 정치에는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는 거냐며 2조 심판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중원 4개 시도를 훑으며 금강벨트 공약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손한우입니다.